혹시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떻다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는 3초 효과, 초대 효과, 콘크리트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3초 효과는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콘크리트의 법칙은 첫인상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초도효과는 뇌에 비슷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때 가장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기억에 오래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첫인상은 특히 면접 또는 비즈니스 미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며 바쁜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인상이 좋다, 다시 말해 호감형입니다. 이미지들을 보시면 압도적인 첫인상을 남깁니다. 눈썹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눈썹 유무에 따라 인상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가장 크게 변화합니다. 감정과 인식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기에 눈썹의 위치와 모양은 중요합니다. 눈썹은 얼굴에서 면적이 작아 보이지만 디자인에 따라 정말 다른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켄달 제너, 제니, 현아, 던님을 보면 눈썹 탈색으로 본인의 개성을 확실하게 뽐내셨죠? 이전 영상에서 지수 제니님의 달라 보이는 이미지 기억하시나요? 일자형 눈썹과 세미아치형 눈썹 많이 달라 보입니다. 눈썹에 따라 특유의 개성이 한 스푼 더해집니다. 눈썹 디자인은 스타일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시작은 눈썹 정리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